전남 도립국악단 단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공연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객 5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순천의 충내 저수지 오염실태 보도 이후 저수지 수질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의 pH 농도가 자연 상태에서 나오기 힘든 강한 염기성인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 공조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과거 DJP 연합처럼 연립정부 구성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입니다. 운행이 중단돼 폐선으로 남겨진 경전선 광양읍 도심 구간이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고린미술관을 축으로 도심 속 생태문화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단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7일 전남 도립국악단 단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원 81명 가운데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이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무안에서 공연을 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방역당국은 관객 등 5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재단 국비지원 중단과 COP28 일방적인 양보 등 최근 지역 현안 관련해 정부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와 여수상공회의소 등 7개 여수지역 사회단체들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던 지역사회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국가행사가 치러진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사실상 국비가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 시설로 전락했다며 현 정부와 기재부를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지난 13년간 여수박람회 주제구현과 사후 활용을 위해 추진해온 COP28 유치도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로 무산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항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산골짜기에 위치한 저수지가 농업 용수로도 쓰일 수 없을 만큼 오염됐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저수지의 pH 농도가 자연 상태에서 나오기 힘든 강한 염기성인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최근 수질검사에서 6등급 판정을 받은 순천 충내 저수지. 수질검사가 실시된 건 지난달 9일 주민들이 순천시에 저수지 오염 신고를 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도 저수지업 축사를 운영하는 축협은 저수지 오염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농어촌공사의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 환경공학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부영양화의 지표, 오염도의 척도인 총 유기탄소량 TOC 농도가 수질 6등급 기준인 8을 훨씬 초과한 14.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오염도에 비해 축산 분뇨에 들어있는 인 성분은 정상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축협의 주장처럼 축사로 인해 저수지가 오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는 pH 농도가 1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이 눈에 띕니다. pH 10은 제산재 수준의 강한 염기성입니다. 전문가는 자연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말합니다. 플랑크톤의 과다한 증식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pH가 9 정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10 이상의 pH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염기성인데 반해 축사를 고려해도 인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전문가는 염기성 물질이 물속의 인 성분을 바닥에 가라앉히는 작용을 한다고 조언합니다. 종합하면 축산 오염원의 근거인 인이 덜 검출되도록 누군가 인위적으로 알칼리성 물질을 저수지에 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뭐 수치가 낮아서 안 된다 그러더만은 축협과 전혀 뭐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해버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축협은 염기성 물질 투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례적인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 공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대결이 치열해질수록 제3지대 영향력은 커질 텐데요. 캐스팅보트 역할을 넘어 과거 DJP연합처럼 연립정부 구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비판 속에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후보도 아직까지는 과반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선제 시행 이후 치러진 7번의 대선에서도 50% 이상 득표한 후보는 박근혜 후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97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와의 표차가 39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 이재명과 윤석열, 여야의 양강 후보들이 초박빙의 승부를 펼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 표가 아쉬운 두 후보로선 심상정, 안철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모색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양당 체제를 종식하자며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생 정치, 미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 공조가 얼마나 단단해지고 넓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에 밀리고 있는 민주당이 과거 DJP연합 때처럼 제3지대 후보들에게 개헌 등을 매개로 한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승리를 담보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공동정부 개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공동정부 플랫폼은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플랜 B로서 고려해볼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 자리를 내주거나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연합공천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보 성향의 심상정 후보와 중도 보수 성향의 안철수 후보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 또 두 후보가 결단하더라도 지지층이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 간담회에서 전남대 의대 분원 설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호남 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제안한 분원 설치는 전남 의대 설립을 철회 또는 백지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이 전남권 의대 설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포시 종합경기장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석이 또 말썽입니다. 우선 목포시는 다른 공공사업에 쓰겠다는 무안군의 요청을 받아 경기장에서 나온 돌을 무상으로 반출해줬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은 특정 업체의 돌값을 다 치르고 토석을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사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둔치에 큰 돌들을 채워 놓고 있습니다. 이돌 가운데 상당량은 목포시 종합경기장 공사 현장에서 나온 돌입니다. 지난 10월 무안군이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쓴다며 사석 반입을 요청했고 목포시가 이를 허용했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토석을 무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교천에 반입된 문제의 돌도 무상으로 반출됐는데 무안군과 시공업체가 돌값까지 모두 쳐서 골재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말썽입니다. 반입 물량은 덤프트럭 800대 분량인 13제곱미터 3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해당 골재업체는 경기장 현장에서 토석 채취하거나 반출하가도 없는 무자격 업체, 기본적인 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돌을 반입한 겁니다.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무허가 사업자를 통하여 지자체 예산까지 반영하면서 납품비 불량자 지급 묵인해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다면 해당 토목공사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안군은 돌이 무상으로 반출된 것인지 또 돌을 판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지 몰랐다고 발뺌했습니다. 목포 경기장 갔을 때도 이 무대라는 거는 그 얘기를 못 들었었고요. 거기서 어쨌든 간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포시는 무상 반출을 몰랐고 업체 확인도 시에서 해줬다는 무안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시군 간의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공짜 돌 가져다 비싸게 팔아넘기는 마치 봉이 김선달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이
무안 사교천 생태하천 공사장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예산결산위원회 개수 조정 과정에서 경도 연륙교 건설을 위한 73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팽팽한 찬반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 6-5로 삭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도 연륙교 건설은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자동 삭감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국도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연륙교 건설 사업 추진이 무산됩니다. 남해화학 집단해고 분쇄 및 고용승계 쟁취 여수대책위원회는 오늘 2년 전 29명의 노동자를 집단해고했던 남해화학이 올해 또다시 3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현재 여수산단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고수하고 있는 곳은 남해화학뿐이라며 여수시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점기 진보당 전남도 도지사 후보 역시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의 고용과 안전, 환경 문제에 대해 전라남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에는 내일 오전 사이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9에서 15도, 순천이 6에서 16도, 광양도 7에서 17도, 고흥은 5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6에서 14도, 목포는 8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안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한 비 소식은 없지만 월요일과 화요일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월요일부터는 파도가 높게 일 예정이라 여객선 이용 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경전선 광양읍 도심구간 폐철도가 생태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숲과 공원, 미술관이 어우러진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8년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며 봉서, 문화와 산업의 대동맹 역할을 했던 경전선. 경전선은 하지만 복선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7월 운행이 중단되면서 폐선으로 남겨졌습니다. 이 경전선 폐선 부지 광양읍 구간 4km가 새롭게 생태와 문화의 소통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순천 경계 동일 터널에서 전남 도림미술관, 유당공원으로 이어지는 4km 구간의 폐선 부지가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축으로 완성된 겁니다. 우리 시 토시 내 외곽을 연결하는 녹지 생태 축이 구축이 되어서 우리 그 시민들의 정조 환경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좀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 읍수와 입함나무가 자리한 유당공원 주변의 구 광양역사 폐선 부지는 도심 속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조성됐습니다. 입함나무와 팽나무 등 나무 18,000여 그루와 꽃무릇 등 화초류 15,000여 번을 식재해 전통숲의 모습으로 새롭게 연출됐습니다. 도심 속 새로운 생태 공간에 지역사회 반응도 좋습니다. 하루 새 두 번씩 나온다니까. 아침 때 한 번 오고 또 저녁 때 한 번 오고 두 번씩 다녀요. 그리고 우리 같이 주변 사람들이 또 같이 많이 다녀요. 이게 좋으니까 더 깨끗하고. 봄에는 더 좋을 거네. 이번에 새롭게 탈바꿈한 경전선 폐선 부지는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기후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녹지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이번 사업에 이어 오는 2023년까지 쌍고터널에서 사라실 예술촌으로 이어지는 2km 구간의 경전선 폐선 부지도 철길 숲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미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롯데케미칼 부인회 100만 원, 고흥군 도양면 동북마을 주민 일동 63만 원, 순천 태양아크릴 50만 원, 고흥군 동일면 봉남마을 주민 일동 36만 8천 원, 순천시 나간면 이곡마을 주민 일동 22만 원, 고흥군 도양면 비선마을 주민 일동 16만 원, 순천시 나간면 평촌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옥산마을 주민 일동 13만 원, 가정마을 주민 일동 11만 원, 노안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부영 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한 시공사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건설기계 25톤 대형 덤프협의회는 오늘 시공사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며 부영 주택 건설 현장에서 여수시청 앞까지 차량 행진을 벌였습니다.